자, 여기서 이제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보통 주차할 때 되면 한쪽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저 꽃가를 기준으로 쟤를 가깝게 붙이면서 들어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왼쪽으로 어느 정도 붙여줘요. 차를 이렇게 붙이다가, 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는 칸이 여기야. 네.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 지나서 꽃가리 있는 데가 끝나는 선이에요. 이 끝나는 선쯤 오면 여기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그냥 대충 틀을 거예요. 틀어서 앞으로 그냥 쭉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가도 되고 덜 나가도 되고. 자, 그럼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끝까지 꺾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공식 알죠? 네. 이렇게 나와서 꺾는 거. 근데 여기서 대충 나오는 거는 앞으로 더 나가도 되고 덜 나가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이만 나가지 말고, 왜냐하면 보통 저쪽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주차칸이 있어서. 그래서 아, 저쪽에 가지만 않게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핸들을 꺾고, 그럼 이제 저 꽃갈이 보일 거야. 네. 저기 꽃갈 위에 거 봐봐. 꽃갈 네, 보이죠? 꽃갈. 자, 꽃갈이랑 가깝게 붙이면서 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들이 지금 왼쪽으로 꺾었죠? 자, 그럼 들어가면서, 자, 꽃갈이 만약에 너무 좁아진다, 어? 너무 좁아진다 싶으면 살짝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서 약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었다 풀었다를 계속 조정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갈이 안다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이제 그대로 들어가다가, 자, 이제 우리 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왼쪽은 우리 뒷바퀴가 넘어가면 안 닿아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 넘어가면 쓰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이제 똑바로 여기까지 세우는 거. 그것이. 혹시 옛날에 그 한쪽만 봐 주차한 거 본 적 있어요? 네, 한쪽만 보고 주차하는 거. 한쪽을 좁게 가는 거. 네.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좀 약간 이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자, 내가 들어갈 칸이 여기에요. 네. 그러면 그 앞에 끝나는 선, 끝나는 선쯤 오면 어깨가. 대충 어깨가 오면 여기서부터 대충 꺾어요. 그러면 앞에 주차가 돼 있으면 많이 못 나가잖아. 그럼 나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가요. 그리고 이 길이 좁으면 핸들을 조금만 틀어서 좀 더 앞으로 나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차 꽁무니가 주차칸을 완전히 지나가게. 그 다음에 후진 넣고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이제 꺾은 쪽 보는 거죠. 자, 보면서 꽃갈이, 벌써 가까워져. 겹쳐 보이면 안 돼, 제가. 그러니까 제 말 안 닿게, 자, 핸들을 여기서 다시 풀어서 뒤로 집어넣고, 지나간다 싶으면 이때 다시 꺾어서. 그래서 얘만 안 닿게끔 일단 요 연습만 할 거예요. 요 연습만 하고, 이제 얘가 안 닿으면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을 보겠지. 그죠? 반대편이 닿을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할 거고, 일단 얘만 안 닿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대로 가면서 그 꽃갈이 어깨쯤 왔을 때 이제 핸들을 틀어서 나가 볼게요. 속도만 줄이면서 하면 돼요. 이제 핸들을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가면서 돌려보세요. 그냥 가면서 약간 사선으로 저 앞으로 간다. 그냥 네. 내가 쭉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래. 그럼 가다 보면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 네. 됐어. 자, 이제 후진 넣고 이제 핸들을, 자, 그 꽃갈만 안 닿게끔, 자, 본인이 한번 조절을 하면서 가봐요.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풀어야 돼. 네. 만약에 너무 많이 붙으면 반대로도 돌려도 돼요. 그쪽으로 하면 그 꽃갈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계속 걔만 안 닿게끔. 벌렸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계속 걔랑 좁아지게끔만. 계속 트레이닝을 해보자. 될 것 같은데?
어. 다시 잠깐만. 어, 스톱. 이러면 꽃갈 저거 밟을 거야, 아마. 네. 어, 아니, 뒤로 가면 밟는다고. 앞으로. 어. 앞으로 빼서 걔를 안 당하게끔만 조절을 해봐요. 그러니까 꽃갈을 기준으로 내 차가, 내 차가 가고 싶은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돼요. 네. 어. 여기서 하면 너무 꽃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앞으로 빼면 벌어지지. 네. 됐어. 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걔가 안 되게끔만. 네. 어. 내가 핸들을 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도 더 좋아요. 네. 보면서. 너무 좁아질 것 같으면 반대로 돌리고. 너무 좁아지지 않게. 너무 좁아지지 않게. 어, 또 밟을 거. 아까랑 똑같아. 또 밟을 것 같아. 다시. 조금 넓게 가는 연습을 해봐요. 너무 바싹 붙이지 말고, 좀 넓게. 아니, 덜 나가도 돼. 여기서. 자, 걔랑 벌리고 싶으면 어디로 돌리면 될까? 일단 이쪽. 그래, 그래. 이제 후진 넣고, 그냥 걔랑 벌려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는 가지 말라고. 그래, 벌어지잖아. 자, 이제 가면서 이제 돌려봐요. 가면서 돌려봐요. 어. 그럼 이제 걔만 안 닿게 들어가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이제 안 닿고 들어가잖아. 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아. 너무 아까는 네, 거의 너무 가깝더라고. 차라고 생각해봐. 거의 달려고 그러지 않을까?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죠. 어, 그리고, 그렇지. 아까 꺾었던 쪽으로 또 꺾고. 그리고 이제는 양쪽을 같이 보면서. 저 오른쪽이 닿는지, 왼쪽이 닿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디로 가게? 좀만 했다가 이쪽. 조금만 해? 또, 조금만 일로 더 갔다가? 아, 아니요, 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없죠. 지금 수정을 했으니까. 그 똑바로 되면 서보세요. 됐다. 그럼 이제 핸들을 똑바로 해줘야죠. 삐뚤어지고 있지 않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똑바로 안 하고, 어, 핸들이 이제 삐뚤어지니까, 바퀴도 이제 틀어지니까, 차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럴. 핸들이 똑바로가 뭐죠? 똑바로를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핸들도 그래서 똑바로가 알아야 돼. 어?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왼쪽으로 나가보세요. 다시 끝까지 꺾어서. 다시 해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어, 우리 주차칸을 지나는 꽃갈쯤에서 핸들을 틀면서 나간다. 꽃갈이랑 엉덩이랑 겹쳐 보이면 안 되죠. 아... 자, 근데 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후진 넣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꽃갈이랑 겹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일단... 내 꽁무니를 어느 쪽으로 돌리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돌려. 그래. 그럼 이제 해보세요. 그래. 그럼 벌어지죠? 네. 자, 이거를 계속 하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어, 그쪽만 보고. 너무 겹쳐 보이지 않게. 일단 그 꽃갈만 안 닿게끔 그 꽁무니를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밟을 것 같아. 밟을 것 같아.
근데 주차가 안 되더라고. 자, 그러니까 자, 내 꽁무니가 어, 네. 그 꽃갈만 밟지 않게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핸들 조정을 그 내 뒤에 꽁무니를 보면서 해보세요. 겹쳐 보이면 안 되고. 겹쳐 보이면 걔가 닿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후진 넣고. 자, 걔랑 지금 겹쳐 보이지 않아요? 네, 겹쳐. 그럼 겹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디로 돌리면 될까? 그래, 그러면서 가봐요. 그럼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벌어져. 그래, 가봐요. 자, 어느 정도 벌어지게끔 가요. 너무 가깝게 가지 말고. 이제 벌어졌죠? 다시 이제 꺾어서 들어가는. 이걸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아, 서서 하지 말고. 네. 붙을 것 같으면 또 풀어요. 붙을 것 같으면 풀어요. 안 붙어요? 어, 그래, 안 붙네, 이제. 네. 그래, 그럼 이제 꽁무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거기는 안 닿는 거야. 이제 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를 보고. 아니, 지금 왜 풀어? 아. 자, 지금 우리가 절로 가면 안 돼요. 네, 맞아. 그렇죠.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핸들을 봐봐. 핸들을 내가 돌리는 방향으로 꽁무니가 이게 움직인단 말이야. 아, 네. 그럼 핸들을 풀고. 아니. 아니에요. 어, 우리 지금 왼쪽 거 닿아야 한다요. 안 돼. 그러면 계속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도 봐봐. 이제 거기는 안 닿는다니까.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저 선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무니가 지나가면 걔가 안 닿아. 꽁무니가 축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보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간 거 같아요? 넘어간 거 같아. 아, 자.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려줄게. 저 밑에 거울은 아예 선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위에 거울 봐봐. 네, 보여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사각? 어? 사각지대. 그래. 그럼 주차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밑에 선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감으로 잡아야 돼. 제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근데 저 위에 거울을 보면 안 넘어간 게 확실히 보이잖아. 어, 네. 자, 그럼 들어가 봐봐. 저 뒷바퀴가 안 넘어가면. 그냥 계속 들어가 봐. 안 넘어가잖아. 안 넘어가잖아. 네. 자, 가봐요. 어, 근데 이제 너무 붙었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원위치하고 앞으로. 그래. 그리고 후진 넣고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똑바로 대면 쓰세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선이 안 보이니까 위에 거울 보면 잘 보일 거예요. 11자가 되게. 근데 이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삐뚤어졌어요. 네. 됐다. 어,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 일단 가까운 쪽만. 어? 내 꽁무니 지금 사이드 미러에 보면 내 뒤에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걔가 걔만 안 닿게 풀었다 꺾었다 풀었다 꺾었다를 계속하면서 걔만 안 닿게 꽁무니가 들어오게끔만. 그러면 이제 내 꽁무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뒷바퀴가 축이 되니까 어차피 이제 더 들어와도 걔는 우리 차는 안 닿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그때 봐주라는 얘기지. 어? 다시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밟았어. 깨졌어. 깨졌어. 나봐. 브레이크 떼봐. 브레이크 네. 떼봐. 그건 밟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올 때 어깨 지나면 꺾어야 돼요. 아, 그래서 밟은 거야. 자, 드라이브 놓고. 자, 다시 해보세요. 내 그 꽃가리 언젠가 깨질 줄 알았어. 그 장본인이 여기 있었네. 자, 다시 해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네. 꽃가루 하나 사면 되지 뭐. 자, 어깨쯤 오면 핸들을 꺾는 거예요. 그렇지. 그 꽃가루도 봐.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됐다. 네. 됐어. 자, 이제 한번 꽃가루만 안 닿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핸들 감각이에요. 그래서 핸들을 내가 어디로 돌려야 될지.
그 위에 거울 보고 할 거예요. 위에 거울. 아. 위 앞. 뇌정지 왔다. 뇌정지 왔다. 앞으로 하면 걔랑 계속 멀어지는 건데. 맞아요. 지금 우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후진하면. 네. 꽃갈이. 네. 닿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닿지 않게 하려면 어디로 돌리면 돼요? 이쪽으로. 그래. 그래, 글로 돌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다잖아. 그러니까 네. 글로 돌리지 말아요, 아직. 아. 뭐, 달 것 같은데 계속 그쪽으로만 돌리려고 그래. 그래, 이제 안다네. 그죠? 네, 꽃가람 안다고? 그럼 이제 이쪽을 여기. 봐요. 이쪽은? 좀 근데 그쪽이 되게 넓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넓죠? 네. 차선 안 넣은 건 너무 삐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었죠. 네. 그럼 이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폭수정을 해야겠죠. 네. 그 폭수정은 일단 차를 빼세요. 그대로 앞으로 쭉 빼. 핸들 돌리지 말고. 네. 그냥 우리 차가 완전히 밖으로 나오게 주차칸 밖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후진 넣고 여기서 이제 많이 안 돌려도 돼요. 반 바퀴씩만 넓은 쪽으로 먼저 돌려요. 그래. 그리고 이제 넓은 쪽으로 좀 붙여요. 후진으로 가면서 양쪽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핸들을 계속 돌릴 필요 없어요. 왼쪽으로 좀 붙었나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붙었나요? 왼쪽으로 붙었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또 돌리세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앞에를 붙여줘요. 11자가 되면 쓰세요. 11자. 됐어요. 후방 봐야지 마지막에. 아, 후방 네. 카메라. 지금 뒤에 많이 장애물이 좀 콩 박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한쪽을 보고 이렇게 붙이면서 가는 거. 어려우면 네, 어렵다 그래. 어려워. 감을 모르겠어요. 어떤 게? 그 차가 가까운지 뭐 붙는지 안 붙는지. 네, 그게.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뺐을 때 어느 정도 빼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니 어느 정도 빼도 자 붙으면은 벌리면 되잖아. 네 맞아. 근데 그 벌릴 때가 헷갈려. 벌릴 때가 어떤 게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얼만큼 벌려야 될지. 네. 얼만큼 벌려야 될지가 헷갈린다고. 이게. 어. 방향은 알겠는데 그 거리감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뒤에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더 뒤로 가야 걔가 안 닿고 들어갈지 네, 그게 어려워요. 그럼 그 위에 걸로 보면 저 위에 거를 아예 안 보고 했죠? 네 맞아요. 위에 걸로 보면 뒷바퀴가 보이지 않아요? 네 보여요. 그럼 뒷바퀴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걔만 안 닿게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한번 그 위에 거만 보고 해봐봐요 이번에는. 네. 다시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차는 밑에 사각지대 때문에 그 가물하니까 거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어깨쯤 오면 꺾으세요.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깨 좀 왔을 때 꺾은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후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꺾으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다. 네. 아, 또 그냥 뒤로 빼요? 이거 혹시 방향 전환 안 배웠어요? 네. 아, 모르겠어요. 자, 드라이브 놓고 앞으로 나가봐요. 나가다가 걸릴 것 같잖아. 네.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빼면 똑같아요. 네. 안 그래? 맞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똑같이 또 나오면 또 걸릴 거야. 그래서 후진을 넣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요. 반대로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뒤로 조금 빼요. 더. 됐어.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넣고 다시 또 반대로 끝까지. 그래야 걔를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가 걸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뺐다가 갈 때는 그냥 빼지 말고. 자, 다시. 이번에는 위에 거울만 보고 해보세요. 위에 거울. 네. 자, 해보세요. 자, 뒷바퀴 보이죠? 네. 뒷바퀴랑 거리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뒤로 한참 더 가야 돼요, 그죠? 네. 지금 꺾으면 뒷바퀴가 그 꽃갈 쪽으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반대로. 그럼 이제 안 닿을 것 같지 않아요? 뒷바퀴가? 네 맞아요. 그래. 그럼 이제 안 닿는 거야 걔. 맞아요. 안 닿아.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넓죠? 네. 넓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앞으로 나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수정이 어려워요. 네. 뒤에 공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간지폭 수정이라고 혹시 안 봤어요? 이거는 못 봤어요. 간지폭 수정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한쪽으로 붙었어. 내가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 근데 내가 옆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요. 그냥 앞으로 쭉 나가세요. 주차칸을 완전히 빠져나와요. 완전히 빠져나와요. 더 됐어요.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자, 반바퀴씩만 꺾을 거예요. 이제 많이 안 꺾어도 돼요, 핸들을. 자, 넓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그럼 그쪽으로 반바퀴만 돌리세요. 됐어. 그리고 이제 움직이세요. 그럼 그쪽으로 붙을 거란 말이야. 가면서. 그러니까 뒤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좌우를 같이 보면서 가보세요. 대충 비슷하게, 간격이 비슷하게 된다 싶을 때까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반대로 반바퀴. 앞에가 안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돌려놓고 앞에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11자가 되면 쓰는 거예요. 핸들 똑바로. 11자 됐어요? 네. 어, 그럼 이제 원위치.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로 이제 들어가서 주차를 끝내면 되죠. 그럼 이제 양쪽 폭을 맞추는 거죠. 어?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다. 네, 맞아요. 어,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인데, 이게 감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감이 없으면. 그럼 내가 아예, 보조 미러를 보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네. 어? 보조미러 근데 안 달 거잖아. 저거 없을 거잖아.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거 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거 달 생각 없죠. 그러면 진짜 감으로 해야 돼요. 예, 어... 네, 왜냐면 안 보이니까. 왜 뒤에가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처럼 막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어? 쉬운 방법 알려줄게. 자, 브레이크 떼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가 안 되는 이유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라 그랬죠? 네. 자, 그걸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자, 어깨쯤 와서, 네. 어깨쯤 와서 이렇게 쓱 꺾죠, 이제. 네. 꺾어서 앞으로 나가죠? 네. 자, 스톱. 자, 이제 이렇게 왔어요. 후진 넣고, 자, 여기서 핸들을 원위치만 해요. 원위치. 네. 지금 꽃가리랑 넓진 않잖아요. 네. 자, 그러면 뒷바퀴 위에 거 보여요? 네, 뒷바퀴 위에. 자, 뒷바퀴 거 보여요? 뒷바퀴 보여요? 거울로? 네. 자, 그 꽃가리 앞까지 그냥 일자로 들어가요. 일자로. 네. 맞죠? 그러고 이제 핸들을 꺾어요. 그럼 걔는 무조건 안다. 꽃가리는 무조건 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야. 기본 원리야. 내 뒤에 바퀴가 축이 돼서 뒷바퀴가 그 라인 정도까지 가면 그제 그쪽에 있는 차는 절대 안 된다.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빨리 얘기해. 이해 안 가지? 네. 이해 안 가지? 자, 자, 봐봐. 자, 다 똑같이 앞으로 나가볼게. 자, 여기서. 네. 어? 자, 거리감을 모르는 게 내 차가 지금 저 꼭 주차칸에 어느 정도까지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밑에 거울 보면 몰라.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핸들을 꺾었어. 자, 좁아지지 않아요? 네, 좁아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핸들을 반대로 돌리든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만큼까지 가야 제가 안 닿을 거리까지 뒤에 바퀴가 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어디까지 가야 제가 이제 안 닿고 꺾어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꺾어서 들어가면 제가 닿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밑에 거울로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그러면 옆에 차가 있으면 감으로 그 거리감을 잡아야 돼, 본인이. 그냥 대충 감으로. 근데 지금 위에 바퀴 보이죠? 네. 자, 선까지 가볼게.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안 닿아요. 근데 만약에 자, 바퀴가 지금 덜 갔죠? 네. 선인데까지 못 갔죠? 여기서 꺾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그러면 꽃갈 닿아요. 이렇게.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뒷바퀴가 축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생각해 봐. 자, 뒷바퀴가 이 선 안까지 이렇게 완전히 들어왔어. 그럼 지금 꺾으면 얘 꽃갈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절대 안 닿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 저 오른쪽으로 가겠지. 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뒷바퀴 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이 정도에 있어야 꺾어도 제가 안 닿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 지금 꺾으면 제 쪽으로 무조건 붙는다고. 네. 어? 그리고 내 뒷바퀴가 이 선을 완전히 지나면 얘는 절대 안 닿는다고. 나란히 뒷바퀴가. 네. 근데 우리가 뒷바퀴가 보여 안 보여? 밑에 거울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꺾었는데 가까워져. 그럼 또 다시 풀었다가 막 수정을 계속 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위에 거울이 있으면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어? 네. 진짜 쉬운 거야 이거. 자, 그대로 가다가 꽃갈이 어깨를 맞춰. 네. 꽃갈 좀 오면, 자 이제 꺾어. 꺾으면서, 자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이 원위치를 해요. 일자로. 일자로 해주고 뒷바퀴 보이죠? 네. 뒷바퀴가 그냥 선 앞까지 쭉 가는 거야. 다 왔어? 자 이제 꺾는 거야. 그럼 걔 무조건 안다. 무조건 안다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어 근데 반대편이 넘어갈 것 같아. 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는 거야. 원위치하고 앞으로. 앞으로 충분히 빼서 나왔죠? 네. 후진 넣고 잠깐만 좀 더 후진 넣고 여기서 이제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면 여기 안다고 여기 안다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 밑에 그 바퀴 쪽이나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그 거리감이랑 이런 폭 감각을 내가 쉽게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진짜로 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차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특히 저렇게 차 사이에 들 때는 그 차 닿으면 안 되거든. 네, 맞아요. 그 차 닿으면 이제 내 뭐 수리비 엄청 나오거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어우, 왠지 막 닿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닿을 것 같으니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 무조건 앞으로 빼. 그러면 더 안 맞아. 뒤로 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빼버리니까 더 이제 이게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아, 밑에가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요즘 차들은 후진 넣으면 사이드미러가 약간 찍 내려가는 게 있어요. 밑에 쪽을 보라고. 왜? 바퀴 쪽을 봐야 내가 이게 선에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선이 안 보여요, 밑에 거.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사이에 해볼게요. 이제 드라이브 놓고. 네.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자, 여기 어깨 쪽 오면 앞으로 나가면서 조금 삐뚤어져. 삐뚤어진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좀 좁고 저기 또. 그럼 삐뚤어진 게 아니고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 네. 어. 아까 앞으로 왜 나갔었어요? 아까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지금 그냥 다시 그냥 일자로 들어왔는데 그 폭 맞추려고 나갔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까 나갔다가 네, 맞아요. 그냥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다시. 좋아. 그럼 오른쪽으로 나가보세요. 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네. 여기서 차가
지날 때쯤. 혹시 가디 머랍은 알아요? 네. 가디 머랍. 아니요. 아, 그것도 모르는구나. 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저, 더 좁아져요. 네, 맞아요. 얘가 가까운 차고 제가 먼 차야. 가까운 차는 뒤로 들어갔었어야 돼, 아까. 그 원위치하고 뒤로 뺐었어야 제가 안 닿는 거고, 먼 쪽 차는 원위치하고 앞으로 빼야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가까운데 원위치하고 앞으로 뺐다가 네. 또 꺾어서 들어가니까 또 좁아요. 뒷바퀴가 지금 저 앞에 차 앞부분까지도 안 갔어요. 지금 얘는 꺾으면 무조건 얘는 닿아요.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뒷바퀴를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위치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으로 해야 돼. 자, 근데 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닿을 것 같으면 뒤로 뺐어야 돼요. 다시 오른쪽 끝까지 꺾어봐요. 자, 앞으로 가봐요. 자, 이렇게 벌어졌어. 네. 이 정도. 자, 이제 후진 넣고 넣었어. 핸들 원위치하고. 자, 뒤로 빼봐요. 뒤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아지면 뒤로. 가까운 쪽 차는. 여기서 다시. 이제 꺾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또 꺾어봐야죠. 이 상태는 핸들을 똑바로 하고 좀 앞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어요, 꽁무니가? 네. 어,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야? 똑바로 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똑바로 세우면서? 네. 그럼 똑바로 될 때까지 일단 똑바로 될 때 서보세요. 지금 더 안 가니까 똑바로 안 된 거잖아. 좀 삐딱한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본인은 삐딱하다고 생각해. 더 들어가면 똑바로 되겠지. 안 그래? 네, 그렇네. 핸들을 똑바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폭을 보라고, 폭. 네. 폭이 어때요? 이쪽이 좁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아니,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 자, 이쪽이 좁고 저쪽이 넓어. 여기서 그냥 차를 대면 이쪽 차주가 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다 세워줘야겠지? 그러면 수직을 해줘야지. 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자, 내가 그럼 이쪽에서 이쪽을 수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수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가 공간이 되게 좁지 않아요? 네, 좁아요. 그러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수직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는 거지. 뒤에 공간을 확보해 놓으라는 거지. 나가세요. 그래서 차폭을 수정해 줘야 된다고. 완전 주차 칸에 나올 때까지.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쪽으로 반바퀴 정도만. 아니, 뒤로 갑니다. 네. 됐죠? 네. 좋아. 일단 제가 주차를 오늘은 그 공식대로 알려드리질 않았어요. 아, 네. 원래는 그 이제 어느 정도 가서 어디까지 가서 들어가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확실히 공식대로 안 하니까 되게 막 정신없죠. 네.
막 대충 갔다가 뭐 감으로 이제 그쪽을 보면서 가는데 왠지 달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고 그러다 막 핸들 꺾고 막 차가 이상해지고 삐딱해지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공식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 차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야 이쪽으로 꽁꽁이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혹시 유튜브 영상 보면 그 뭐 10초 주차, 네. 뭐 한쪽만 봐 주차 그런 주차 공식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수정 방법도 좀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맞는 거를 하나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이제 가까운 쪽이 달 것 같으면 뒤로 간다. 먼 네. 쪽이 달 것 같으면 앞으로 간다. 이거를 본인도 이제 그 아직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식을 적용해서 해보는 게 좋아. 네. 아, 아까처럼 막 하다가 달 것 같으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한번 잘할 것 같아서 그 아까 꽃가루 세워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안 되네. 전혀 감을 못 잡네. 그러니까 이게 핸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 차의 움직임도 잘 모르고 자동차 구조도 잘 모르고 내가 핸들을 일로 돌리면 왜 저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는 역시 교육이 어렵네.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까? 네 맞아요. 주차는 막 헷갈리지 않았어요? 네. 핸들을 막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그럼 나중에 핸들이 어디로 돌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는 뭐 들어오긴 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트나 뭐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 할 때 누가 차가 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해.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잘못하면 쿵 박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차는 차 없는 데서 일단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도 해야 되고 빨리 수정하는 방법도 해야 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안 맞네?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는 거의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